아니 그러면 어머니 이름표에도 뭐가 있나? 어머니 이름표에도 뭐가 있나? 그런가? 그죠. 왜냐면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 이름표에 뭐가 있나 봐요. 왜냐면 광자도 아, 사장님 이름표도 떠야 되나? 형 한번 가봐야겠다. 이게 형 근데 그 이름표에 뭐가 있다는 걸 다 공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또 오셨네. 예, 사장님. 형 뭐 사실 거예요? 아, 저기 뭐 핫바? 커피는 얼마예요? 커피 천 원이요. 천 원이요? 뜨거워. 아! 뜨거워. 아! 뭐야, 왜 뜨거? 누가? 왜 뜨거? 광수가 뜯었어. 누구를? 슈퍼 아줌마. 품절? 품절? 근데 품절은 뭐지? 사장님은 왜 품절이라고 돼 있지? 아줌마 왜 뜯어? 형! 야, 둘이 뭐야? 뭐야? 일, 잠깐만. 아니, 품절은 품절인 게 있어. 사장님은 왜 품절이라고 돼 있지? 갑티슈가 품절이야. 이거 품절. 어디가? 아, 욕심쟁이 저거. 뭐가 있나 봐. 아니, 갑자기 품절이라고 돼 있더라고. 뭐가 있는 건가? 뭐 있어요? 아무것도 없는데? 아니,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갑티슈 품절 이렇게 돼 있던데? 아, 이상하네. 품절은 갑티슈밖에 없는데 뭐야? 왜요? 갚은 거야 1:1. 오케이. 아, 아무것도 없는데?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? 아니, 이름 표현이 품절이라고 했지? 아 이거 참. 형 이장님도 한번. 아 그게 아닌가?